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예안입니다. 비가 연달아서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는 1984년에 태어나신 쥐띠분들 갑자년생 주역점으로 2022년 이민년의 대략적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우선 이 주역점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12장의 주역 타로를 뽑아서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냥 전체 이 해당 띠에 해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꼼꼼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달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걸 볼 거니까 살펴볼게요. 자, 던졌고요.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거든요. 자. 바람이 나왔고 불이 나와서 오효가 변했어요. 자, 산화비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는데 요거 이제 상반기 하반기라 그랬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2022년 상반기에 84년생 쥐띠분들은 이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먼저 나왔거든요. 이 풍화가인의 가인은 집가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을 말해요. 원래 하던 일을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고 하는 일에 이제 집중해서 본다면은 어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직장을 다닌다거나 다른 도시에 가서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거나 뭐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아는 분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교육업에 종사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일을 한다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유리한 상황은 아니세요. 2022년 상반기가. 원래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원래 했던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속 있고 내게 이득이 따르는 부분이고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전운은 이렇게 풍화가인이 나온 상태라면 뭐 돈이 없어서 막 힘들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좀 있어요. 적금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훗날을 위한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일반적인 저축이 아니라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 정도는 괜찮아요. 상반기에. 이게 이제 상반기의 운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원래 해야 되는 일, 원래 했었던 일에 집중하라. 이 뜻은 아무래도 체력 안배에 또 만반을 기해라 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리고 사업 환경이나 어떤 직장 환경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잘 걸어왔다 하더라도 뜻밖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내 실적을 빛을 못 보게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경이 쓰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반기의 운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반기 운을 이제 살펴볼 건데 풍화가인에서 다섯 번째 효가 바뀌어서 산화비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거는 이제 아래에는 지금 태양이 있는 부분이고 위에는 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힌다는 뜻이에요. 산화비는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또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춰지는 부분이라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하반기의 운 자체를 이걸 이제 빗대서 말씀을 들어보자면, 자잘한 것은 괜찮거든요. 저처럼 1인 기업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신다거나, 그냥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큰 어떤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타격이 좀 있어요. 나 혼자서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반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그 현물을 끼고 기업 대 기업으로서 거래를 하는 부분은, 이 산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이 감춰져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 형태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미처 내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손해가 장기적으로 일어난다거나 또는 사기나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일도 개인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거나 어떤 큰 자산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거래에 있어서는 본인은 혼자서 빨리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다가오는 인연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겠지만 평상시 갖고 싶었다고 했던 물건들도 그냥 쉽게 쉽게 지르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지금 이것이 내가 이 정도의 돈과 시간을 써서 투자해야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또 본인의 선을 넘는 어떤 과한, 좀 지나친 사업 시도라던가 지나친 사업 확장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12달 한번 또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앞에 분들 하지 않았던, 앞에 분들 쪽에서 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주역 타로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총 3종류의 주역 타로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한번 품절됐다가 제가 사이트에서 어렵게 구했던 카드인데, 꽤 기다렸었던 카드거든요. 제 방송이 잘 되면 또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구매가 가능하겠죠. 채팅방에서 영상 보시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점사에 대한 후원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서 보시면 채팅창에 그 오른쪽쯤에 달러 표시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아마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구매하라고 나올 건데, 스티커하고 종류가 하여튼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거 그냥 선택하시면 5,000원부터 이렇게 구매 가능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전액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6대4로 6 정도가 저한테 다음 달쯤에 오고 4 정도가 유튜브 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다가 후원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12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반 타로하고는 다르게 정방향, 역방향 없이 그냥 뽑을 거예요. 1월, 2월, 예, 명리로 볼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의미대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생각하고 뽑을게요. 자, 다 뽑았고요. 카드 그림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림책에 나오는 카드 그림처럼 생겼죠? 자, 잘 안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카메라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내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월 건데,
잘 보이시나요? 이제 시작할게요. 우선 1월에 지금 카메라 앞에 지금 들고 나온 게 1월에 뽑은 건데, 명리적으로는 아직 2022년도 직전이에요. 달력에서 볼 때는 2022년 1월 달이고, 어차피 명리로 볼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간이산계는 산이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거든요. 산이라는 것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산 있잖아요. 그 산인데, 1월에는 우선은 현금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84년생 분들이 또 어떤 자산, 가지고 있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 외의 자산들도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잘한 이익들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금 자체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원활한 그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힌다는 거니까. 그 여러 가지 일을 막 멀티로 이것저것 하시기보다는 딱 하나만 하시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1월 달에.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버리시기보다는 초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체력적인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거나 이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다거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일단은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고 초조함에 있어서 초조함 때문에 계산하지 못하고 어떤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천히 가시는 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로 그 결정을 좀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 운도 한번 볼게요. 자, 2월 달에 나온 괴가 바로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예요. 자, 잘 보이시나요? 이게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2월 달에 나온 이 태위택은 위에도 호수고 아래도 호수예요. 호수가 만나서 이제 흘러가겠죠. 태위택의 태는 아주 기쁠 태, 기쁘다는 의미인데, 1월에는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근데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던 것에 계속 밀어붙이고 그 위치를 옮기지 않고 바깥 일보다는 안에 있는 일. 내가 원래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면은 실속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 2월에도. 이제 명리적으로는 2월부터는 사실 2022년도로 넘어온 부분이고, 정작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모아놓은 것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속사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돈을 벌어와도 이미 나갈 곳이 다 정해져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장이 따끔따끔 아프다거나 또 입에 어떤 구강염이 생길 수도 있고, 태위택은 갑자기 뭔가 이게 잘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던 대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졸졸졸 흘러가서 결국은 바닥까지 흘러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속을 차리시면은 천천히 내가 있던 자리에서만 잘 하시면 결국은 좋은 일이 올 것이다라는 뜻이니까 1월 달에도 그렇지만 2월 달도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 볼까요? 이게 매가 지금 그려진 거 보이시죠? 3월에 나온 개는 이게 하늘 위에 지금 산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산천대축이라고 저희가 읽거든요. 대축은 크게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대축이라는 것이. 크게 쌓는다. 큰 대자. 크게 내가 쌓아서 이룬다라는 뜻인데, 지금 매가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하늘을 또 쳐다보고 있죠. 역시 흐름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1월, 2월, 3월에도 이 부분이 이어져 오는데, 초조해하지 말고 계속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라라는 뜻이야. 대축, 이 괴의 뜻대로. 그리고 금전운은 지금까지 잘 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제법 목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만큼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엇나가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되고, 3월 달에는 계속 성실한 이 본인의 성향을 잊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월 달을 볼까요? 4월 달 보시면, 4월 달에는 천둥 번개가 지금 호수라는 괴 위에 앉아 있어요. 내택김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이게 아가씨 모양 보이세요? 예, 이 아가씨가 지금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내택김이라고 하는 괴인데, 내택김에는 사실 뜻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아주 아리따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순진무구한 아가씨죠. 그런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아버지뻘 되는 분께 제대로 잘 알아보지 않고 어떤 혼인을 하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또 뜻하는 괴이기도 해요. 근데 이 귀매라는 것은 일단 좋은 시기를 타이밍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일을 결정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 결정하고 경험이 아직 없는 일에 대해서 섣부르게 넘겨짓고 판단하고 그래서 3월에는 큰돈이 들어온다고 했었지만 아까 대축기에서 이 4월 달에는 갑자기 어떤 목돈 쓸 일이 생겨요. 돈이 훅 나가는 일. 뭐 치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일에 큰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직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에 옮길까? 상반기에 옮길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4월 달에 어떤 좋은 그 컨택이 들어왔다 생각해서 그 회사로 섣부르게 이직 결정을 해버리시는 거. 그 4월 달에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나온 궤도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봄에서 명리적으로는 여름이 시작되죠. 이 궤의 이름은 수화기재라고 해요. 위에는 물, 아래에는 지금 불이 있어요. 수화기재라는 것은 기재는 이미 다 이루어냈다. 결승점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여기 이 카드에서는 남자랑 여자랑 제가 보니 부부로 보이는데, 먼 태양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뒷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4월달엔 큰돈을 써서 좀 걱정을 했었다. 그러면 5월달에는 아주 괜찮은 상황이 생겨요. 금전도 풍족하고, 또 수입과 지출도 본인에게 들어오는 돈이 더 많고 나가는 돈은 적고 그리고 애정이라든가 어떤 그 애정 전선이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사람이 내게 왔다니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건강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5월 달에는 건강 문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어쨌든 하시는 일, 직장을 다니시던 학업을 하시던 학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참 괜찮은 성적 때문에 성적이 괜찮게 나와서 또 준비하시는 뭐 논문이라든가 진로 부분에서도 괜찮은 결과를 얻어서 아주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은 5월달에 참 괜찮고 또 혼자서 굉장히 힘들게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확장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에 상황을 또 봐야 되겠네요. 이제 6월달입니다. 6월달은 리위화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예, 지금 붉은색으로 지금 막 치장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이거든요. 위아래 똑같은 괘인데 불이에요. 리위화는 불이 이렇게 막 발산되는 괘고
그리고 밖으로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떠날 리를 써서 리위화거든요. 이게 불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6월은 덥죠. 여름이고. 불이라는 것은 태양을 뜻해요. 그래서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참 좋아 보여요. 여름의 성향 그대로, 태양의 성향 그대로. 그리고 생명력이 짧은 것이 보통 불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 내가 내다봐야 되는 일, 뭐 유학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떠나게 되면 뭐 10년까지 생각해야 되고 5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불은 생명력이 짧거든요. 불이 오랫동안 가는 불은 없어요. 그리고 금전도 마찬가지. 수익과 지출이 그 전달에는 참 괜찮았는데, 5월달은 괜찮았는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품위 유지에 신경 쓰는 상황이 이 6월달에 생길 것 같아요. 굳이 필요하진 않는데 좋아 보여서 그냥 지르는 거, 쇼핑하시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열기의 자체가, 붉은 열기의 자체가 물을 말리기 때문에 눈이라던가 또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고갈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곳으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방향 같은 경우는 짧게 갔다 오시는 건 괜찮아요. 생명력이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시는 것은 손해가 될수 있으니까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부분도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치중하셨던 성향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계약 서류에 사인하는 일, 그리고 송금하는 일, 이런 것들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리뷰와 계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6월 지나고 7월이죠. 자, 잘안 보니까 여기 카메라 앞에 좀 갖다 둘게요. 7월에 나온 괴의 이름은, 이건 이제 위에가 땅이고 아래에는 태양을 뜻하는 불인데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예요. 이제 그동안 좀 불타올랐고 7월부터는 이제 여름이 저물고 가을을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화명이는 땅 밑으로 나의 태양이 진다는 의미예요. 뭐 운이 살짝 고비가 지금 있는 거겠죠. 우선 앞달까지는 낭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돈에 대한 부분들이 좀 펑펑펑 썼다면, 이번 달부터는 금전 흐름이 조금씩 제동이 걸립니다. 내 눈을 속이는 거, 내 귀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장부를 맡겼을 경우 본인이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지화명이 자체가 태양이 지는 거니까 땅 밑으로 내게 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운이 떨어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정보가 지금 내 눈을 흐리는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유혹이 와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일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고,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달입니다. 이제 8월 달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죠? 8월에는 위에는 바람이 불고 있고 아래에는, 이거는 호수거든요. 이거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예요. 네,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인데, 이 풍택중부는 내게 집중을 해야 되고 꾸준하게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돈 나가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7월, 8월 지금 연달아서 금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시고, 본인이 일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면, 힘에 부친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부에 보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생각이 상당히 많은 달이에요. 무조건 본인이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연장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셔도 되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나이 어리지만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그 도움이나 청탁을 하셔도 됩니다. 나가는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큰 달입니다.
이것이 8월의 운이고, 이제 가을이 좀더 깊어졌죠? 9월 보겠습니다. 9월에는 위에는 지금 호수가 잘안 보이시죠? 지금 호수 개가 나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택지체라고 하는 개가 나왔습니다. 45번째 나오는 개거든요. 이게 45번이라고 보이시죠? 이 택지체라고 하는 이 괴는요,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쇠라는 게 모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흙을 모아서 그 새싹을 지금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여성이 한분 뒤에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지금 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죠. 모여서 기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택지체라는 것은. 7, 8, 9. 지금 9월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보상을 받아요. 금전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풍족하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행복한 거니까 나 혼자만의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의 이득을 생각하셔야 되시고 그런 전체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더 신경을 쓰고 베풀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이 9월에도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요. 이제 10월이죠. 이 10월달 카드를 지금 뽑아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아래 위가 지금 같은 개가 났네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손이풍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아마 다른 그띠할 때, 다른 운세 할 때도 몇번 나왔던, 참 자주 나왔던 개인데, 이 손이풍은 급하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천천히 불어서 위로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하시는 일,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아주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손이풍이 났다고 한다면 하시는 방향은 상관없는데 잘될 거니까. 내게 팔랑팔랑 막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바람이 불면서. 또, 상당히 많은 이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세요. 그런데 신중하시라는 거죠. 네, 손이풍은 내게 이득을 가주는 바람이지만 그만큼 유혹도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11월 달 한번 볼게요. 11월 달은,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선인장 그림하고 꽃그림이 같이 있는 카드인데, 위에가 불이고, 아래가 호수를 뜻하는 화택규라고 하는 괴예요. 화택규는 다른 주역 타로 카드 보면 이제 배신을 하는 의미의 그림 타로 카드도 나와 있고,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림이에요. 선인장. 선인장은 가시가 있죠. 화택규의 규는 서로 등을 돌리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하는 그 서로 등 돌리고 이기려고 싸운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신의 의미로 다른 주역 타로 카드에서도 그림을 다르게 이렇게 쓰나 봐요. 나가는 돈을 막으셔야 돼요. 이 화택규가 나왔다면은 11월 달에는 좀더 허리를 졸라매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인다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원래 했던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본인과 관제수라든가 시비 구설이 일어나는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안 좋은 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웬만하면은 필요 이상의 움직임, 필요 이상의 소모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내가 맞아. 무조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져야 되라고 상대방을 계속 자극을 한다거나 이기기 위한 싸움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그 싸움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독이 될 건지 아니면 약이 될 것인지를 따져보고 덤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도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12월 달 보겠습니다. 자, 12월은 뭐가 좀, 음량을 나타내는 이상한 동그란, 이거 보이시나요? 그림이? 이거는 위에는 물을 뜻하는 괴, 그리고 아래에는 땅을 뜻하는 괴예요. 수집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12월에 어떤 일이 있을 예정일까요? 이 수지비는 우리 그 명리 읽을 때 비견할 때그 비를 한자로 쓰는 건데 혼자가 아니네요. 12월은 이 수지비가 나왔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내 힘을 도와주는 동료, 동업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입도 지금 땅 위에서, 땅이라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순조롭습니다. 운세가 아주 좋아요, 12월에. 아주 좋고, 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비전이 형편없을지언정, 내 뜻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오니까 평판에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운 자체가 이제 좋은 게 들어오면 나쁜 것들도 같이 연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12월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12월에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 좋고,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은 게 12월입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 이렇게 연말에 웃을 수 있는 운이니까 84년생 GT분들도 아주 좋은 운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띠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왕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